한국 구세군 경남지방본영 제14대 최일규 장관과 이점자 여성사역 서기관 부임 환영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경남지방의 25개 교회와 성도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경남지방본영 최일규 장관은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남지방은 조금 지역이 광대합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노숙자들을 돌보는, 그래서 구세군이 필요한 것에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은 자선 냄비와 다음 세대, 지역 긴급보호 사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